아, 완도 지금 여기 오니까 그 뭐 준다고 그러네요, 선물. 그래서 지금 선물 받으려고 줄 서 있어요. 뭐 그 뭐 두 개 고르시면 됩니다. 아, 두 개씩 고르면 되나 봐요. 두 개 고르실게요. 두 개 고르십시오. 뭐 두 개 고르라는데 뭘 고를까? 아무거나 갖고 오라고? 별로 고를 게 없네. 분갈이 해가지고 키우시면 돼요. 네. 냄새가 뭐 저기 오히려 정력과가 좀 날 것 같아. 아, 네네. 이거 하고. 이거 죽었기 때문에 이거 사. 나는 이걸 골랐어요. 다른 별로 내 마음에 든 건 별로 없네. 잡았어? 아, 이 개들 또 왔어요. 뭘 또 하면은 다육식물 또 공짜로 준대요. 여기 왔더니 아유 강아지도 나왔어요. 다육은 스태프 찍어야 된대요. 그냥 나와. 아유 가요. 다육 아유. 그래 가자. 이제 가야 되겠어요. 이리 와요. 스태프네. 나머지는 전부 스태프 찍어야 돼. 10개. 이리 와요. 이리 와. 이제 나는 갔으면 좋겠어. 여기만 이제 가면서 훑어보고. 아, 이거 시화 작품 있다. 시화 작품.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시화 작품 전시. 그런 것도 한번 보여줄 차례. 캘리그라피도 있고. 옆집은 캘리그라피. 요거 6월이라는 김동식, 완도 문인협회시네요. 나더러 어쩌라고 정열의 덩굴장미 손짓하네. 하얗게 쏟아낸 아카시아 꽃향기가 실로고 풀냄과 함께 산들바람 타며 유혹하네. 요라 나더러 어쩌라고. 마치 우리 유치한 시인의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라는 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시네요. 6월이라는 김동식, 완도 문인협회 회원의 시네요. 해조류라는 김강국 씨의 시인데, 모진 비바람 이겨내고 바다 향기 온몸에 담아 누구에게 전달할까 피를 맡겨주는 미어, 뱃살이 많아 고민하는 당신에게 토타시마, 하루에 두 번 해님 달님에게 해조류를 사랑하며 찾아주라고 오늘도 밀려오는 파도에 당신이 그립습니다 라고 라는 시예요. 어느 노부부 녹야 김건채. 오늘도 천근만근 몸을 이끌며 바다로 나간다. 갈 때는 천근이요 올 때는 만근이다. 통발 몇 개 올렸지만 잡힌 것은 우럭순백이 몇 마리뿐. 배 가라앉지 않게 내뿜는 한숨 소리만 시리도록 짠하다. 나이 80줄에 이제 그만 쉬세요. 주의 말려도. 아니요, 죽는 날이 쉬는 날이요. 이 시는 조금 마음이 와 닿네요. 80 먹은 노인이 쓴 시 같아요. 또 이름처럼이라는 예찬 문용희라는 완도 문인협회 시인이네요. 출란 전시회장 태극선 지존 설화 홍비단 홍류와 1월화 천사 주대봉 성광화 한솔매 김홍록 홍복 신정자 칠보산 황구하정 불세황하 채운 금산 진자 침목 송옥 여울화랑 기화 송화 소심홍화 귀한 이름처럼 예쁜 이름처럼 우리 서로 어울러지며 아름다운 세상 꿈꾸자꾸나. 자태 고풍스러운 황후 모임에서 나는 왜 자가짐을 느끼는가. 그러는 시. 가을 이야기라는 시인데, 흥덕 백형봉. 온다는 말도 없이 무더위 떠난 자리 살포시 다가와서 옷깃을 염해주네. 창가에 마주 앉아서 가을 이야기 떠오르르. 그 지방에서 이렇게 문인 완도 문인 협회에서 이렇게 쓰는 시들을 여기다 전시하고 있네요. 괜찮아? 저쪽은 텔레그라피네. 텔레그라피는 그냥 쫙 한 번만 훑어보면 되지. 여기는 뭐 캘리그라피 전시. 텔레그라피라고 그러네요. 좋은 인연, 뭐 텔레그라피랑
아, 무료로 막 화초 준다니까 몰려서 보면서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안 들리네요. 그냥 도장 찍는데 막. 응, 도장 찍어서 화초 공짜로 받는데. 문화 그거 하는 걸 안 하고. 아, 이거. 이건 어린이.